안녕하세요. 조중인 행사 실기 아홉 번째 칵테일 마가리타입니다. 잔은 칵테일 글래스를 사용을 하고요. 비법은 쉐이킹. 재료로는 데킬라 1과 2분의 1 온스, 트리플색 2분의 1 온스, 라임즙 2분의 1 온스가 들어갑니다. 가니쉬로는 잔에 소금 리밍을 할 거고요. 자,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림에 레몬 슬라이스를 가지고 충분히 레몬즙을 묻혀주세요. 이때 손으로 하시지 마시고 항상 집게나 핀셋 같은 걸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시험장에는 아마 접시에 소금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리머 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소금을 콕콕콕콕 돌려가면서 잔에 충분히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털어주세요. 털어주셔야 바닥에 잔을 넣었을 때 많은 소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털어주신 다음에, 자, 리밍이 끝난 잔을 한편에 두신 다음에, 자, 쉐이커에 얼음은 8개에서 10개 정도. 자, 그리고 재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리타의 기준은 데킬라죠. 데킬라 1과 2분의 1 온스 넣어주시고요. 트리플색은 2분의 1 온스 넣어주시고요. 라임 주스 2분의 1 온스. 자, 항상 쉐이커 조립은 스트레이너부터 닫고 캡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8번에서 10번 정도 쉐이킹. 캡의 뚜껑을 열고 스트레이너 쪽에 손가락을 걸고 따라주시고요. 항상 잔은 밑에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주세요. 자, 마가리타 완성입니다. 자, 일단 마가리타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하실 거는, 이제 가니쉬를 처음에 손질하실 때 리밍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리밍 하실 때 집으실 때는 항상 집게로 집어주시는 거. 손으로 집으시면 위생점수가 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충분히 림에 골고루 묻혀주셔야 이렇게 소금도 골고루 묻게 되기 때문에 레몬즙을 좀 골고루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다 묻히신 다음에 한번 밑에를 쳐가지고 털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 그러면 잔을 이렇게 바닥에 뒀을 때 소금이 우수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쉐이킹 기법의 칵테일을 만드실 때는 음료를 따라낼 때 왼손은 잔의 밑에를 잡아주시고 쉐이커가 잔에 부딪히지 않게 따라주시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가리타 완성입니다. 레몬즙을 묻혀주세요. 콕콕콕콕 돌려가면서 털어주세요. 자, 리밍이 끝난 잔을 한편에 두신 다음에, 자, 쉐이커에 얼음은 8개에서 10개 정도 재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킬라 1과 2분의 1 온스, 트리플색은 2분의 1 온스, 라임 주스 2분의 1 온스. 자, 항상 쉐이커 조립은 스트레이너부터 닫고 캡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쉐이킹. 자, 마가리타 완성입니다.